지난 4일 부산 동백섬에서 후진하던 차가 바다에 빠져 39살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7살 연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은요, 다른 여인과의 결혼자금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유람선 선착장에 승용차와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온 남편 32살 박모 씨와 아내 39살 신모 씨, 그리고 박 씨의 후배 31살 이모 씨입니다. 그런데 1분 뒤 119로 아내 신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 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곧바로 탈출했지만 뒷자리에 있던 박 씨의 아내 신 씨는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미숙에 따른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내 신 씨는 7살 어린 박 씨와 재혼을 했는데 남편 박 씨는 이미 결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신 씨 명의로 11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동차 특약을 갖다가 남편이 이래 종료를 하면서 가입 권유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했거든요. 박 씨는 보험금을 받아 다른 여성과 결혼할 목적이었고 후배 이 씨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가? 돈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해경은 박 씨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